요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낮 동안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무난하죠. 오늘은 서울도 25도를 넘어섰는데요. 어제와 오늘 낮 기온을 비교해 봤더니 어제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기온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은 꽤 선선했지만 서쪽 지역은 좀 덥게도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처럼 기온이 오르겠고요.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의 고온 현상도 잠깐 주춤하겠습니다. 또 남부 일부 지역은 오랜만에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다소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기온이 오를 텐데요.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대부분 비슷하겠고요. 오늘 꽤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 청주 28도, 강릉과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